안녕하세요. 주다주입니다. 저는 지금 출근 준비를 할 거고요. 빨리 가게를 가야 돼요. 뭐 먹어 지금? 방에 있는 거 먹는구나. 나도 그거 먹었다 아침으로. 저 이거 아침으로 너무 좋아. 이거 먹으면 든든하거든요. 알지? 나 이거 먹을 때마다 침 고이잖아. 빨리 먹고 싶어. 맛도 맛있는데 이 토핑이 되게 맛있지. 되게 고급스럽잖아. 얘도 있어 토핑이? 이게 어디 거냐면 델리스푼의 이더피쉬라는 거예요. 프로틴 쉐이크. 이거 보세요. 건더기가요. 세상만사 이렇게 꾸덕하고 이렇게 많아요. 이게 토핑에 씹는 맛이 있어가지고 그런 포만감이 있나봐. 여러분 물 말고 우유랑 두유에 타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제가 단 걸 좋아하잖아요. 달달한 거를. 이게 되게 좀 달달하거든요. 초코맛이라서. 근데 칼로리는 127칼로리밖에 안 하고 단백질 21g, 당류는 1.6g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식단 관리 쉐이크로 딱 아니야? 살 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 현대인이잖아요.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현대인 바쁘잖아요. 가방에 멸균우유 하나 챙겨가고 배고플 때 일단 이거 하나 챙겨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지금 천천히 움직여도 돼요? 지금 바빠요. 이렇게 되게 챙겨갔어요. 저 지금 출근해야 돼요. 도영 선생님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출근했습니다. 아니 저 뽑혔는데 이거 보세요. 팬분이 선물로 주셨는데 대구에서 오셨나봐요. 대구 금눈빵을 사다 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이미 몇 개는 먹었어요. 편지도 있네요. 중학교 3학년 호다? 제 본진은 사실 지호님이긴 하대요. 근데 저 못지않게 저도 좋대요. 중3의 동이 어디서 이걸 사온 거야?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수박 주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지금 포토카드를 나눠드리는데 많이 소진이 됐어요. 정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최고예요. 사랑해요. 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더피 타먹고 와가지고 속이 든든하긴 한데 그래도 좀 일을 하려면 뭐를 좀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간단한 거. 서브웨이에서 살 안 찌는 게 뭐가 있지?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살 안 찌잖아요. 단백질이잖아. 쿠키도 하나 먹고 코카콜라 제로. 피클, 할라피뇨, 올리브 제외. 염분이 너무 많아. 서브웨이 샌드위치 살짝만 찌끄리기요. 여러분 저 이렇게 다이어트 하다가 반쪽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뭐야 진짜 어이없어. 진짜 사과처럼 생겼어. 이걸 열으면 대박이죠? 이거 진짜 맛있다. 사실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두 개를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뱃살 쉽게 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나도 안 오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살이 빠집니다. 밥 안 먹고 하지 마시고 밥 소화시킨 다음에 둘은 신경 안 써도 돼. 나만 나올 거야. 복날이어가지고 삼계탕 준비했잖아. 그거 알아? 우리 둘 다 대식당 말고. 아, 형도 잘 먹어? 우리 둘은 어딜 가면 둘이 가서 5-6개씩. 어머어머. 근데 그거 알지? 우리 집에 먹을 게 많아서 계속 나와, 배고프다고 하면. 무거워. 아우 무거워, 씨. 하이볼 막아드릴게요. 비싼 거 먹어볼래? 아니야. 아니야. 로얄 살루트 21년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타먹으면 욕하더라? 왜? 비싼 술을 왜 사먹냐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를 못하더라고. 짠! 짠베리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 맛있지? 맛있다 이거. 지금 먹어볼까? 지금 다이어트 한 지 얼마 됐는데? 한 3일 정도? 맛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맛있다. 설마 더 삶을까? 좋아. 리필해드릴게요. 다 리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가들 정말 오랜만에 보네. 너 주변에 대식가 사람 없어? 없어. 애들 다 안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제이 잘 먹다 제이. 제이는 돼지지. 비상사태예요 지금. 주마카세 중에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 없었는데 비상사태. 만두를 급하게 또 구워야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만두 안 드신다고 하셨죠? 한 개? 에이 첫 다리. 에이 아 미쳤다. 냄새 트러플. 와 진짜 와, 맛있어. 냄새 미쳤다. 운동 잘 삶았네.
이 만두는 여기는 바삭한데 여기는 쫄깃할 거야.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구독자님들. 와. 밑은 바삭. 응. 위는 쫄깃. 내가 원하는 그 앤드 죽죽. 아 진짜 잘하지. 이래 잘 사는다. 먹보다 하나가. 새벽 2시예요 지금까지 루미큐브 지옥에 걸려가지고 루미큐브만 지금 한 3시간째 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까 나 음식 별로 안 먹었거든.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야식 먹으면은 또 제가 또 아까 전에 또 조금 먹은 게 또 무용지물이 되니까 차라리 이거 이떡핏 흑임자. 이거는 흑임자 맛입니다, 여러분. 흑임자. 흑임자는 진짜 약간 고소한 흑임자 라떼 먹는 맛이거든요. 약간 카페 음료 느낌? 여기 있는 토핑이 미쳤어요. 완전 바삭해가지고 흑임자랑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포만감도 들고 야식을 안 먹었던 죄책감도 들면서 살도 빠지면서 약간 그런 느낌. 기특하다 내 자신. 오늘 하루도 너무 잘 먹고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전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세요. 오늘 하루 너무 길었다. 주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날씨를 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심한 장마철이냐. 오늘은 비가 안 오네. 아무튼 굉장히 우중충해요. 오늘 저는 쉬는 날이고요. 어제 제가 또 기어 들어왔어요. 어제 저의 흔적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최고야. 아무튼 오늘 이따가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기로 해가지고 밥을 먹도록 할게요. 날씨 좋으면 그거 보여. 감산타워 보이는데 지금? 미안해서 좀 깼나 보다. 우리 잘생긴 명훈이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전 너무 인위적이라고. 명훈이지 깜짝 놀랐잖아. 오늘 새로 설치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명훈이도 이거를 먹더라고요 여러분이 떡피. 저 이거 먹어요. 저 이거 엄청 많이 먹었어요. 맛있지? 저 이거 고구마랑 미숫가루랑 맛 다 있는 거 다 알아요. 진짜 초코 좋아요. 나는 고구마 맛있고 흑임자는 이번에 나왔나 봐. 흑임자 가져가 볼래? 또 애기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제가 소고기를 한번 썰겠습니다. 통님 먹게요. 대성당들을 제가 찾아왔어. 파스타 할 건데 크림이랑 로제랑 알리올리오. 저 알리올리오 좋아해. 얼만큼 먹을 거야? 많이 먹을 건데. 많이 먹을 거야? 네. 근데 2만 칼로리 아니에요? 맞아. 근데 이것도 있어. 알았다. 진짜요? 맞아. 너무 좋아요. 또 폭립도 있어. 근데 이거는 다 우리 집 기본적으로 있는 식재료들이야. 봤어요. 너네가 온다고 뭘 시키지 않아. 안녕.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늘도 역시 존나 늦으셨네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빨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오두윤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두윤이라고 합니다. 거의 너 아이돌 준비생 아니야? 네, 완전. 너 노래 잘해? 네. 그럼 내가 피아노 체가 노래를 한번 불러봐. 피아노 체 갑자기 너무 사기적이지 않아? 아니 왜 이게 사기적이야? 오빠 여기 비 오는 날에 여기 보면서 어제 산 거라고. 이거 어제 쿠폰으로 산다고. 왜 저래? 너 이거 알아? 대성당님들의 시대? 네. 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잘한다. 이제 잘해서 나 너무 당황스러워. 새로운 천년을 마치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네. 예교도들의 물이 그들을 성 안으로 들게 하라. 그건 2000년이라고. 왜 이렇게 잘해? 야, 너 노래 왜 이렇게 잘해? 야, 나 너무 깜짝 놀랐어. 너 노래 너무 잘해서. 아니 못하는 게 뭐야? 너무 맛있겠다. 알리올리오가 또 그거잖아. 진짜 그 케밥 음식이잖아. 못하는 사람은 진짜 맛없고 잘하는 사람은 진짜 시판이야. 아 시판이에요. 너무 맛있는데 미쳤는데. 첫 번째 요리.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미쳤다. 얘들아 풍미. 너무 맛있겠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완성됐어요. 이건 알리올리오. 우선이 푸니 젤라틴 마라탕. That's right. 순천이 먹어. 알았지?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잘 먹네. 알리올리오는 근데 시판이긴 한데 내가 거의 양념을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 들어보면 폰 거기 거잖아요. 어. 근데 원래 이 맛을 아는데 이거 맛보다 좀 더 자극적으로 형이 맞아.
이것도 진짜 맛있다. 콩잎이랑 이 파스타랑 이 부화가. 아, 내 이빨이 아니어서 먹기가 너무 불편하네. 아, 얘기해도 돼? 상관없어요. 아, 윤성이가 오늘 가짜 이빨 했대요. 구독자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야. 둘다 너무 잘생겨서. 이 영상에 나온 것도 처음이다. 그 채널 이름이 그 오두 윤이라고. 네, 오두 윤. 너무 재밌더라고요. 말해보기 제일 재밌었어요? 맛있다. 맛있지야. 이건 잔생물 소세지야. 혹시 프로 유튜버다. 바로 말 돌려. 그거 재밌더라. 연습하는 거. 너무 재밌어. 하나는 이렇게 됐어. 하나는 이렇게 됐어. 너 얼굴 되게 작구나. 뭔가? 응. 밝은 데서 우리가 좀 처음 보잖아. 패션쇼에서 봤잖아. 일단 기억이 안 나. 그때 너가 성장 전이었나? 후식은 뭐 먹지? 오홍요아정? 응? 오홍요아정인지 몰라요? 유아정? 오홍요아정이라고. 유아정 5억 쏟아부. 아이돌 멤버 한 명이 요아정을 먹었는데 토핑을 개 추가해가지고 거의 5억 나왔다고 해서 오홍요아정. 아, 너 며칠 전에 요아정 시켜먹었는데 4만 얼마 나왔어? 그럼 형 치력이에요. 네? 오홍요아정에 3만 얼마밖에 안 해요. 너무 맛있다. 맛있는 게 한 개도 없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시판이니까. 아, 여기 시판 이거 하나밖에 없다, 야. 아, 두 개. 이거 배달. 여러분, 저희 디저트도 시켰어요. 대박이죠. 저희 지금 한 7억 정도 나왔을 거예요. 7억? 네. 얼마 안 썼네? 처음에 버는 거에 비하면. 야, 뭐 이렇게 많이 시켰어? 너무 맛있겠지? 이거 흠뻑 적셔야 되는데? 잘 모르는 친구가 시켰나 보네. 아, 오, 맛있겠죠? 윤성아, 너 옛날에 내 팬이었지? 맞아? 아니? 맞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스타 팔로워도 많아져? 아, 저는 열심히 했어요. 나도 열심히 사진 올렸는데 사진만 올리면 인스타 팔로워수가 줄어들더라고. 명훈아, 너 커피 마실 거야? 우유 마실 때라 물어. Where's my fucking 우유 manager? 윤상아, 어? Your two eyes down. 열심히 잘 먹겠습니다. 나이스. 나 생파인애플 못 먹는데. 알레르기. 키위, 키위. 아, 알레르기 했어요. 파인애플 알레르기는 처음 봐요. 파인애플 먹으면 여기 엄청 아파. 키위던데. 왜 저래? 가비님 너무 웃기잖아? 설거지 매니저! 나 근데 나 가비님이랑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극 이어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요즘 살 빼고 있다? 나? 빠졌구나 좀. 주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이에요. 출근하려고 준비 다 했는데 배고파요. 아, 지금 꼭 먹고 가야 돼. 오늘은 좀 안 붙지 않았나요? 나요? 모르겠네요. 그린 요거트입니다. 그린 요거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요즘 또 식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 맛있잖아. 일단 한 입 할게요.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그리고 단백질이 들어있나?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어머머, 영양제, 영양제. 다음에 뭐 안 챙겼을까? 아, 양말! 양말만 신으면 끝이에요. 바쁘다, 바빠. 정말. 아유! 엘리베이터 고장인가 봐. 난 헤딩 온다. 저는 가게 도착했고요. 오자마자 수박 살고 있었어요. 아니, 아니, 아까 그래가지고 여쭤보려고 했어. 원래 사장님이 맨날 이렇게 늦냐고. 아유, 누나한테 흥볼 뻔했네. 더 고아 드셨어요. 돈을 많이 버셨나봐요. 아니에요. 그지예요. 하나 없어. 어, 아, 혹시 잠시만 여기. 여기 보세요. 어때요, 할머니? 아, 이거 봤어요. 아까 오다가. 어때요? 수박시대. 그래, 수박시대지 뭐. 내가 혼자 다쳐먹게 생겨가지고 뭐 수박을 팔고 있구만. 컵까지 먹게 생겼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좀 드릴까요? 저기 수미 선생님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손님들이랑 수다 잘 떴나? 아니, 난 무슨 게임 전문 줄 알았어. 너 다들 당이 너무 떨어져. 살 것 같아. 촬영 잘 마쳤습니다. 정말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음은 퇴근해서 저녁 먹고 운동 갔다가 집에 도착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저 일 끝나고 집에 왔어요.
배가 너무 고프고 어지럽고 동혁이 형도 또 와줬어요. 아 드디어 저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어제 보리굴비를 먹어서 치킨을 먹을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 6시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먹는 말도 안 나오고요. 구하기 힘든 거야. 이제 없다며? 진짜예요. 아 제가 사랑니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 여기 구멍이 나서 안 돼. 한국 맛있는 건 많이 먹어. 난 많이 먹진 않잖아. 형이 좋아하는 건 많이 먹어. 내 보리굴비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짭짭해? 근데 보리 겨 안에다가 넣고 약간 수분을 약간 빼면서 발효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약간 딱딱해. 형 뭐 있어? 뭐? 보리굴비 어제 먹고 남은 거 꺼내놨어? 또 상온에? 네 냉장고. 먹을까? 응. 왜? 손을 넓어내서 좀 이상해. 까다로 뜬 제일 까다로워. 아 그냥 막 입에 있는 게 막 튀어나오고 그래. 오늘 하루는 너무 빡셌고요. 아직 하루가 일정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왜냐면 저녁에 운동 가거든요. 그럼 같이 할래? 나 이래야 돼. 핑계 한번 좋다. 아, 운동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드릴까? 구독자님들이 약간 운동하는 거 상상 쓰고 하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럼 제가 운동하는 것도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얘는 치킨 먹고 내가 봤을 때 혈당 스파이크 왔어 지금. 얘들 왜 이렇게 사람을 불러놓고 자더라. 저는 지금 운동을 가는 중입니다. 화이팅! 다녀올게요. 운동하고 왔습니다. 원래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열심히 하고 왔어요. 배고프다. 이러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시원한 거 마시고 싶다. 난 배고파. 뭐 먹자. 지금 먹으면 살쪄요. 운동했잖아.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11시거든요 요즘에 제가 진짜 야식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야식은 중독이에요. 뭔지 아시죠? 한여름밤에 강한 중독. 야식을 피하고 싶었어. 내 비싼 프라다 바지가 안 들어가. 열심히 일한 자요. 먹어라 내적 갈등 중. 제가 PT 선생님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야식을 먹게 될까요? 그랬더니 이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서 먹는 거래. 당연한 말 아니야. 근데 이 배고픔의 허기를 달래래. 먹어서? 야식을 먹을 그 욕구가 있을 바에는 칼로리가 낮은 거를 먹으라는 거지. 뭐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 이거 먹을까? 네. 이거 콤프로스트 같은 거. 진짜 개조박행이야. 이거 루슈얼 먹어볼게요. 옥수수 맛. 이거 제가 저희 집에 한 30팩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먹어보고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미쳐버리겠어. 옥수수 맛이 맛있거든요. 이거는 꼭 여러분 우유랑 타 먹으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당 우유 타 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칼로리가 지금 135칼로리밖에 안 하는 거야. 135칼로리면 얼마나 적은 거야? 밥 반숨이? 그렇지만 저는 이게 한 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한 공기 아니야? 두 개를 탈게요. 너무 맛있잖아 이거. 이게 여러분 이 보이세요? 이게 옥수수 콘인데 콘플레이크가 진짜 찐이라니까요. 맛있지? 거의 인절미 느낌인데? 이게 일반 시리얼보다 살짝 덜 단 저당 버전. 형은 이거 먹어. 이거 다 먹어서 이제 없어. 저는 이 왕 큰 숟가락으로 먹을게요. 단백질 17g이 함유돼 있어. 난 두 봉지가 34g을 먹는 거 같아 지금 단백질을. 여러분 이건 당류가 적으니까 혈당 스파이크 이런 거 생각하지를 마세요. 맞지? 야 이거 근데 그게 좋다. 뭐? 안 눅눅해진다. 이거 맛 두 개야. 로즈월이야. 카카오랑 있어서 제가 이거 먹고 있는 인더핏이랑 그 로슈얼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비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들어가서 예, 보시던지 마시던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런 게 나한테는 딱인 거야 사실은. 야식을 먹고 싶고 단 거 먹고 싶을 때. 왜 웃어? 왜? 너 돼지가 말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옥수수 맛은 우유에 타 먹는 게 좀 더 맛있고요. 이 카카오 맛은 플레인 요거트, 요거트에 넣어서 먹는 게 좀 더 맛있어요. 저분 보세요. 저분도 맛이 없으면 안 먹는데 끝까지 드시는 거 보세요. 저는 오늘 굉장히 만족해요. 왜냐면 야식도 안 먹었고요. 운동도 갔다 왔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알차고 바쁘게 갓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아, 나 지금 단 거, 약간 단 거 먹어가지고 기운이 좀 올라오네 또. 올라오네.
올라왔어요. 빨래 좀 개자. 빨래를 왜 개? 근데 왜 저희 집에 지금 계속 계세요? 아니 보리굴비 준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실 때도 되셨는데 이상하네. 안 가시고 아니 바쁘다 그러지 않았어? 아 신청곡 들어왔단 말이야. 늦었다며. 내가 지휘를 해줄게. 봐봐. 내 성벽들의 시대가 무너지네.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였잖아. 하이라이트 여기서 틀어야 돼? Today, stakes and